우리나라 구마모토 현의 상징인 아소산. 세계에서도 그 수가 적은 대형 칼데라와 웅대한 가이린잔. 이들 자연은 귀중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아소 오악 중에 하나, 에보시다케의 중턱에 펼쳐지는 쿠사센리가 하마. 실록의 초원에 큰 웅덩이가 형성되어 그 주변에서 방목되는 소나마리,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만물의 근원인 대지에서는 지금도 시간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소 오악 북부의 산기슭 일대에 태고로부터 아소 리모나이트가 퇴적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일본 리모나이트는 1966년에 쿠마모토 아소 오악의 산기슭에 일본 리모나이트 광업유한회사로서 설립되었습니다. 갈철광석 광산으로 제1 아소 광산이 가동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산화철이 황화수소 흡착제로서 그 효과가 인정되어 탈황화 수소제의 원료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쿠마모토현 지역개발연구기금을 통한 탈황화 수소제의 연구가 쿠마모토현 공업시험장에서 시작되어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1982년부터는 아소 리모나이트의 광역용도의 개발로서 축산사료나 탈취제, 그리고 수질정화제 등의 연구개발에 힘써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현재의 주식회사 일본 리모나이트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아소 리모나이트를 한층 더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황화 수소재의 리사이클에 관한 특허 취득이나 산업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취득하는 등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소 리모나이트의 토양에서는 작물에 대한 미네랄의 흡수 효과가 높아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려서 식육을 테마로 아소 디자인 농장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리를 이용한 완전 무농약 농법으로 벼농사 등을 하고 있으며 정미, 흑미, 농미 등의 고대 쌀을 경작해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소 리모나이트란 어떤 것일까요? 아소산은 약 30만 년 전 대분화를 겪었습니다. 그 후에도 15만 년 전, 11만 년 전, 9만 년 전의 분화를 반복해서 아소산의 칼데라에는 큰 호수, 칼데라호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칼데라호 안에는 많은 미네랄 성분을 포함한 마그마나 식물들의 유기물도 축적되어 수중에서 분리 분해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그마로부터 용출된 다량의 철분을 함유한 퇴적물이 현재의 아소 리모나이트입니다. 갈철광, 소철광이라고도 불리우며 아소의 카리오 일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화구는 건조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지만 퇴적물은 아소 리모나이트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퇴적물을 채굴하면 수맥에서 풍부하게 아소 리모나이트를 포함한 물이 용출됩니다. 양질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아소 리모나이트는 소치기로부터는 소의 지사제로서 귀중하게 여겨졌으며 또한 철분 함유량이 대단히 높아 키타큐슈의 야하타 제철소에 보내져 철광석 대용으로 사용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돼지 등의 축산 사료를 비롯해 가스 흡착제,
수질 정화제로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소 리모나이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스의 흡착력을 들 수 있습니다. 방금 채굴한 아소 리모나이트의 주요 성분 제1철을 약 3년간 숙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수산화 제2철 등은 다양한 가스나 유기물질과의 결합력이 높으며 그 흡착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광산에서 용출되는 물이 공기에 닿으면 산화가 시작되며 물에서 아소리모나이트로 변화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소리모나이트는 철분이 약 7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10여 종의 멀티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축산용의 사료나 애완동물용 식품, 나아가서는 농업용으로 토양 개량용 활성토, 수질 정화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산용 사료로는 20년 이상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 대지에 펼쳐지는 아소 리모나이트, 웅대한 자연이 나아서 길은 이러한 역사적 산물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리모나이트는 앞으로도 산학연계를 통해 현대사회의 필요불가결한 자연의 혜택을 더욱 연구 개발하여 세계에 공헌해 가고자 합니다.